그런데요, 치매를 두려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예방법도 치료법도 없는 질병으로 알려졌던 치매가 백신으로 90%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이게 2024년 8월에 최근에 발표된 기사입니다. 아니, 이게 90%까지 만약에 예방이 된다면은 이제 뭐 걱정 안 해도 나는 되겠다. 정말 이게 어떻습니까? 신빙성이 있는 기사입니까? 네, 기사 내용은 맞습니다. 오. 2021년 6월에 미국 FDA에서 치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고 국내에서는 8월 1일부로 또 허가를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는 되었습니다. 오. 이 연구가 사실 경도인지장애하고 초기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 정도를 대상으로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만든 백신입니다. 백신. 뇌에 잘 쌓이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이 좀 끈끈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끈적끈적한. 그러니까 그게 자꾸 쌓여서 뇌세포를 죽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원이라고 본다면 그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항체하는 그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이번에 개발된 약은요, 그런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치료제 개념인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약이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치료제가 나왔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독소를 쌓인 것을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손상받은 뇌 기능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 손상된 뇌 기능, 인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이 전두엽 강화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 아밀로이드인가 그거를 없앤다고 해도 계속 또 쌓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계속 주사를 맞는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실제적인 문제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해서 거의 1년에서 2년 동안을 맞아야 되는데 연간 한 3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3천? 야. 1년, 2년을 맞으면 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이 부담을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되는 현실이죠. 근데 더 문제점은요, 이게 좀 부작용이 또 큽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뇌 부작용 하면 보통 출혈 생각하잖아요. 이러한 뇌출혈이나 뇌부종이요, 많은 세에서 좀 발생을 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게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큰 환상을 좀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치매가 상당히 어려운 질환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여전히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저희가 치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을 사연이 있어서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보시죠. 어, 깜짝이야. 진짜 앵기지 않았어. 어머. 아니, 앵경을 저렇게 안고 진짜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신가 봐요. 지금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가 봐요. 불쌍한 우리 새끼. 이게 뭘까? 할매가. 그치? 11살 손자가 와가지고 막 인형 갖고 막 흔들면은 막 길 쫓아다니면서 막 아기를 뺏는다고 막 한바탕 소동이 벌어져요.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막. 엄마한테는 좋은 친구예요. 그러자? 인형을 왜 그렇게 꼭 끌어안고 계세요? 요것도 우리 애기고, 요것도 우리 애기고, 요것도 우리 애기고, 그러니까네. 외국 뭐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서는 아기 인형들을 할머니들이 돌보는 게 약간 치료 프로그램처럼 뭐 기저귀라든지 우유병, 뭐 목욕시키는 이런 세트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치료 도구로 쓰는구나. 아가, 이게 뭔 일이에요? 어, 이거 뭐야? 이게 누구야? 응? 네가 누구야? 응? 할매야, 내가 할매.
발로 이쁘네. 어째 이렇게 이쁜가? 응? 어? 이 새끼. 저희 엄마가 50대 초반에 그 갓 법대를 졸업한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교통사고로. 아들이 되게 집안의 기둥이잖아요. 근데 기둥을 50대 초반에 잃고 저는 또 그 다음에 바로 시집을 갔고 엄마가 이제 동네 병원에서 가슴이 하도 뭐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받아서 먹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약을 약국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우울증 초기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죠. 아, 진짜 아들을 저렇게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부모가. 아,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이죠. 아,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을 못 해요. 엄마가 이별 아닌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치매를 선택했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치매가 걸리면 주변을 다 잃어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기억을 잃어가는 거니까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살아서 죽음을 경험하는 병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의 이런 상태가 되게 가슴이 아프죠. 아, 저 침난하시겠다. 아,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치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큰 충격을 받으면은 이게 치매와 어떤 연관성이 좀 있는 겁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해마라든지 편도액이라든지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우리 머리의 중요한 부분을 손상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큰 충격 말고도 작은 스트레스라도 오래 끌거나 우울증 같은 게 오래 있어도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치매가 생길 확률이 그런 거 없는 것보다 한 4배 이상 많이 생긴다는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우울증은 마치 뭐 마음의 감기처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노년기에 온 우울증은요. 그것 자체가 치매의 한 증상일 수가 있는데요. 치매로 인해서 뇌 기능이 떨어지면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우울할 수가 있거든요. 심한 우울증 환자를 뇌 그 설문지 기억력 테스트 하면 거의 0점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 우울증과 치매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 같은 그래서 결론은 노년기의 우울은 우울감은 반드시 꼭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 아줌마. 어머, 밥까지 먹여. 아유. 어메메. 아, 애기 먹으라고. 어머, 진짜 진짜로 주시네. 애기 못 먹어. 엄마만 드세요. 응? 안 받아. 할머니, 그 애기가 누구라고요? 우리 딸. 딸이에요, 할머니. 딸은 여기 있잖아, 여기. 응? 응? 내가 딸이요. 너무 병원에. 앞에 진짜 딸이 있는데. 그때가 2011년도 1월이었어요. 치매 초기라고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횟수로 올해가 14년 차인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아마 그 전부터 진행됐다고 보고 어머니는 지금 15년이 넘었다. 큰딸 이름이 뭐예요? 큰딸 이름은 정하고 둘째 딸은? 둘째 딸은 정욱이고 셋째 딸은? 셋째 딸은 없어. 첫째 딸이 정미 아니야? 아, 몰라. 나 정신이 하나도 없어. 딸도 기억을 못하시네. 넌 여기 와 살아? 그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지. 아닌데. 우리가 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너무 슬프다. 얘도 될 거야. 아니야. 왜 이렇게 이쁜 아기를 갖다가 아니 입에 뭐가 잘못 묻었어. 아니 내가 무슨
있다가 얘는 엄마가 시켜 빨리 와 그래 왜 입이 안 꺼져 안 꺼지잖아 나한테 왜 이렇게 건데? 나한테 왜 이렇게 빨리 와 쌍쌍꽁 뭘 이렇게 잔뜩 줬어 아유 구석구석 떼끼느라고 어떡해 이거 가져 내가 아니, 가져가려는 게 아니 얘 잠깐만 줘봐 세수 다시 해야 돼 다 먹었냐? 응? 야 다 먹었어? 그러니까 얘가 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챙겨서 먹이려고 하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귤, 과일 어릴 때는 초콜릿 막 입안에 들어있을 때 근데 뭐 제가 거의 매일 보니까 면봉으로 이렇게 닦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치매 걸려도 그 모성애는 계속 남아있다고 하니까. 본능이 남으니까. 네. 먹어. 울지 마. 응? 먹어. 일단은 좀 평온해 보이긴 한데요. 그 혼자 있으면서 쉬지는 못하고 저렇게 청소해야죠. 뭐 뒤치다꺼리 할 게 엄청 많을 거예요. 따님 참 정성이 대단하다. 나오네. 어디 가시지? 어머나! 오, 어디 가셨지? 엄마 화장실 갔어? 엄마! 어? 마음을 놓고 지낼 수가 없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어디 가셔? 어디 가셔? 우리 집에 간다고. 할머니 집은 어디셔? 오, 다행이다. 저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네, 이러고 어디 하염없이 어디를 가시니? 언제 나왔어? 또 멀리 안 가셔서 다행이다. 저렇게 고집을 피우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족으로서는 난감하죠. 나 자고 있는데 엄마 혼자 나가면 어떡하냐? 나도 자고 있었다. 어? 나도 자고 있었어. 야,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네, 못 살겠어. 이제 마시고 엄마 나랑 생리비를 할 뻔했어 지금 아무 데도 안 갔어 엄마 지금 잠깐 나가고 내가 지금 데려왔잖아 뭔 데려와요 아유 그 여수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작년 8월이었어요 졸음쉼터에 도착을 해서 엄마가 잠이 들었더라고요. 그 저도 엄마가 깊이 잠들었길래 저도 잠깐 잠이 들었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어머니가 지금 옆에 계신다고 딱 보니까 엄마가 옆에 없는 거예요. 졸음쉼터 쓰레기장 CCTV 보니까 차에서 내려서 그 쓰레기장에 가서 비닐을 건져서 거기서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걸 막 담은 다음에 차가 없을 때 거기를 싹 건너가시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차에 뒤에 태우고 잠그는 거를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엄마랑 이동할 때는 반드시 뒤에 태우고 잠그고. 엄마, 네 핸드폰 못 봤어? 핸드폰 못 봤어. 내 핸드폰 어디 감춘 거 아니야? 어? 아, 누가 감춰야. 여기다 놔뒀던 것 같은데? 찾아봐. 아, 정미 씨가 휴대폰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아, 본인이 또. 아. 본인이. 저 너무 충격. 엄마, 진짜 내 핸드폰 못 봤어? 근데 그게 잦아지면 엄마도 치매인데 나 또한 그게 지금 영향이 오는 건가라는 불안함이 생기거든요. 여기 있네. 엄마 여기 있어. 찾았어. 핸드폰 찾았다고. 엄마가 치매라서 딸이 치매가 될 확률이 50%라 그래가지고 항상 조심을 하는데도 깜빡깜빡 건망증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고치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핸드폰은 뭐 하루에도 12번 더 잊어버리는 것 같아.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아침에 주차장 가서 차 찾을 때 일주일이면 막 두세 번은 막 제 차를 찾으러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것도 막 내 거를 생각하고 내 것도 막 잊어버리고. 아닌도 저렇게? 이미자도 알지? 이제 이주로 갑시다. 이주로. 이주가 어디 간대야? 또 잘 걸으셔서 다행이에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저러면서 또 따님도 운동하고. 그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최소 계단 50계단 이상은 올라주는 게 좋다고. 제가 뭐 엄마랑 강도 높은 운동을 하기는 힘든데 50계단 정도는 제가 매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르막길, 비탈길, 계단 이렇게 좀 찾아서 다니는 편이에요. 지금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자. 지금 따님이 엄마가 치매여서 나도 치매가 오지 않나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런 게 정말로 의학적으로 가족의 치매면 이게 유전이 되는 건지 좀 알고 싶거든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뭐가 문제냐면 그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목의 유전성이 강해서 만약에 엄마가 치매라면 자녀한테 치매 걸릴 확률이 많게는 80%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목의 쪽이 많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있어서 지금 어머님이 지금 치매시고 본인이 55세잖아요. 본인의 그 뇌 건강이나 또 치매 예방에 대한 것들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내가 근력 운동을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실제로 이 다리 쪽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치매 특히 뇌에 좀 도움을 주기는 주는 겁니까? 물론 주죠. 예. 그리고 뇌도 우리 몸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뇌를 그냥 튼튼하게 합니다. 계단 오르기를 하거나 전신 운동을 했을 때 근육 자체에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의 영양 공급이 풍부해지기도 하고요. 또 특히 계단 오르기는 사실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가 굉장히 큰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운동 선택하신 거는 굉장히 현명하신 방법인 것 같아요.